했던 말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네. 왜 제 잘못이죠 뭐. 그 뭐 저 정서훈 씨가 왜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본인이 나이가 좀 아직 어린데 거기서 결혼하는 것이 아까웠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 나오라 그래야겠다. 근데 갑자기 결혼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갑자기 정서훈 씨가 프로포즈를 때마침 딱 한 겁니까? 아니죠. 그럼요. 아니에요. 그게 네. 한간에는 이제 임신해서 갑자기 결혼한 거 아니냐. 네네네. 임신해서 애가 돼서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맞아요. 왜냐면 저는 그 임신에 대한 징후가 아예 없었어요. 입덧도 없었고 아무것도 살도 안 쪘고 그러니까 서로 임신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을 때 결혼 약속을 했는데 임신 사실을 몰랐으니까 일을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여자로서 이제 딱 뭔가 변화가 느껴졌을 때 이제 제가 검사를 해보고 알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결혼 날짜를 땡겼어요. 원래는 8월 정도 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두 달을 더 땡기게 네. 된 거예요. 6월 달에. 불러오니까. 네. 그럼 올릴지도 모르니까 이제. 저 아기 가졌다 그러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하아 막 이러잖아요. 네, 맞아. 네, 서건 씨는 어떻던가요, 반응이? 놀래죠, 당연히. 놀랐는데 한 5초? 한 5초 정도 가만히 있더니 자기는 정말 너무 기쁘다고 진짜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바로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가장 행복해야 될 시기에 또 힘든 일을 겪었잖아요, 그죠? 네. 그건 또 너무 무리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몸이? 그건 아니었고요. 네.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아기는 이제 하늘에서 주시는 거라 그러잖아요. 네. 저는 이제 안정기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네. 갑자기 몇 달 만에 살이 급격하게 쪘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좀 권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권하셔서. 뭐 수영도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산모들을 위해서 하는 그 PT도 조금 네네네.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몸무게 조절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감염 때문에 유산이 됐는데 그 감염 경로는 뭐 누구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지금 뭐 네네. 어떤 이유로 유산이 됐다 이런 거는 네, 대학병원 선생님도 박사님도 말씀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예인들이 뭐 연애를 한다, 열애를 한다, 결혼을 한다 이런 문제처럼 그냥 떠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해프닝이 아니라 저한테는 그리고 제 가족들한테는 진짜 인생에 다시는 없어야 되는 큰 사건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도 이렇게 나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이 연예인들에 대한 사생활을 물론 아셔야죠. 아셔야 네. 되고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 그냥 이걸 달게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에 유산을 해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기사가 아침 9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채 충격 자체를 받아들이기 시도 전에 그게 그냥 그렇게 기사가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좀 화도 많이 나고 저는 아시다시피 댓글이나 이런 거에 되게 무뎌졌어요. 이제 근데 그때는 되게 막 저주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잊어버릴 수 없는 그 댓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는 지금 몸을 지금 빨리 이렇게 치료를 하려고 병원에 있는데 백지영이 신곡이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제보를 해줬어요 저한테.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봤더니 백지영 신곡 제목 위대한 유산 피처링 정석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그걸 보고서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화가 나고 그러니까 화가 막 나다가 급하게 막 우울해지고 왜 그런 마음을 갖는지 그 사람들이 좀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때는
지금